네, 안녕하세요. 총알령단원 회원 여러분, 제임스 본드 선생님 오늘의 1분 썰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분은 우리 JYP 박진영씨하고 생각이 안나는데 자, 박진영씨가 곡을 많이 만들잖아요, 바쁜 와중에도. 근데 이제 비행기 탈 때도 그 악기 신디사이저 들고 타고, 왜냐면 왔다갔다 이제 장거리에서 거기서도 이제 시간을 아껴서 작곡을 하려고. 그리고 자기 차 밴에도 보면은 옛날에 나왔나 그 악기들이 이제 딱 세팅이 돼 있죠, 작곡을 할 수 있게끔. 남는 시간에 버리지 않게끔. 결국 시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도 있죠. 자신의 인생을 아낀다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, 인생은 오로지 시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,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, 제 생각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 방식 또는 공부하는 방식,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딱 학교에서 끝나고 야작 10시에 끝나면 또 독서실로 가서 2시까지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딱 패턴이 있었거든요. 나중에는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옮기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독서실, 집에 와서 한 30분 누워있다가, 자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한 20분 딱 누워있다가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하는 걸 난 그때 했어. 낮잠 자고 막 이런 거 20분 딱 누워있다가 가는 거지. 독서실 가가지고 새벽 2시 나중에 2시 반까지 했어. 막 그 건물 주인 그 이 키 뭐 독서실 아저씨한테 키 달라고 해서 내가 잠그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잠그고 가겠다, 건물 2시 반까지 키를 달라고 해서.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전혀 제 성격이 아니거든요. 전혀 뭐 이렇게 제안하고 뭐 이렇게 활발하고 뭐 이렇게 직접 말하고 이런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, 야, 그때 뭐 절박해서 그랬는지, 절박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식,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, 집중할 수 있는 방식. 박진영 씨도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 만드는 방식. 아,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은 박경철 씨도 자기만의 시간 관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칼럼 쓰고, 예전에 한참 활동 많이 하실 때 칼럼 쓰고 글 쓰고 방송하고 병원하고 엄청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. 근데 보면은 남들이 볼 땐 자기가 되게 정신없고 복잡해 보이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. 왜냐? 월요일은 글만 쓰고 화요일은 방송만 하고 이게 스케줄이 쫙 몰아져 있대요.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내려갔을 때는 병원만 하고,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잘 정리해서 이용하고 있다,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.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생산 방식,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1분 썰 여기까지였습니다.